네, LG화학이 어제 장 마감 후에 1분기 실적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사상 최고네요. 네, 584% 급증이요. 들어보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어제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당초 업계 전망치는 이제 영업이익 1조 원 수준을 전망을 했었는데 실제 실적은 이를 크게 뛰어넘었습니다. 매출이 9조 6,500억 원이었고 영업이익은 1조 4천억 원에 달하면서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겁니다. 이게 작년 1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43%, 영업이익은 무려 584%나 급증한 수준인데요. 이런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넘긴 것 자체 제가 LG화학 창사 이후 처음이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 주력인 석유화학뿐만 아니라 뭐 자동차 배터리 사업이 모두 기대보다 좋다 보니까 이런 실적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석유화학과 배터리 모두 4조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고요. 영업이익도 석유화학은 9,800억 원, 배터리는 3,400억 원 이상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선전을 했습니다. 회사 측은 세계 경제 회복에 따른 주요 제품의 수요 강세가 있었고, 또 고부가가치 제품 위주로 마진이 확대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수 있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배터리 부분, 그러니까 LG화학의 100% 자회사인 LG 에너지 솔루션만 떼어놓고 봐도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는데요. 1분기 LG화학이 출발이 굉장히 좋았고, 또 배터리 분사 이후 첫 실적 발표였는데 굉장히 만족스러웠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LG화학 전 사업부의 어떤 뭐, 환상의 캠이었다라고 표현하는 언론사도 있던데, 뭐 어쨌든 이전 분야에서 특히나 LG 에너지 솔루션이 또 잘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완성차 업체들의 배터리 내재화 관련 입장 발표가 또 있었죠? 네. LG화학의 고민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차량용 배터리가 잘 나가니까 관련 사업 부문을 이제 분사를 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제대로 키워보겠다라고 한 건데, 정작 그 이후에 바로 이제 정작 완성차 업체들이 줄줄이 배터리를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수급을 하겠다 이렇게 나서니까 이제 고민이 좀 깊어지는 상황인데요. 실제 테슬라를 시작으로 해서 GM이나 폭스바겐이 배터리 내재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들은 배터리를 안정적으로 자체적으로 생산을 해서 전기차 가격을 내연 기관차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이런 완성차 업계 움직임이 결국 LG 에너지 솔루션 입장에서는 악재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주주들의 우려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어제 이제 실적 발표 이후 진행한 컨퍼런스 콜에서 LG화학이 좀 답변을 했습니다. 어떤 답변이었냐면 이제 완성차 업체들의 배터리 내재화 움직임이 확산되는 상황이지만 전지 사업은 여러 진입 장벽이 있다. 그러니까 핵심 기술도 필요하고 특허도 필요하고 노하우도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을 거다. 이런 거 선배로서 좀 얘기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또 향후 전기차 시장이 확대가 되면 이들 업체가 자체적으로 배터리를 모두 소화하기는 좀 불가능할 것이다. 그만큼 전기차가 빠르게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너네 그거 다한 번에 못할 거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신들과 지속적으로 협력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선을 좀 그었습니다. 어디 한번 해봐라. 쉽지 않을 거다. 뭐 이렇게 해석이 나오는데요. 또 내재화를 해도 우리 배터리를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자신감의 표현이었다고 또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완성차 업체의 배터리 내재화 움직임에 좀 경계하고 있긴 하지만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시그널로 좀 보입니다. 네. 이 기자들이 이렇게 전화할 때 보면요. 평소 본인들의 이제 표현들이 나오는 것 같아서 이것도 하나의 재미 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 자, SKIT, 아이 테크놀로지가 뭐 공모주 끝판왕이라고 보여집니다. 어제 뭐 30분 만에 4조가 몰렸다고 하는데 이렇게 뜨거운 공모 열기, LG화학이 이를 어떻게 지켜볼지 이것도 또 관전 포인트인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계획은 또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SKI 테크놀로지를 끝판왕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러니까요. 끝판왕은 숨어 있죠. 뭔가요? LG 에너지 솔루션이잖아요. 아이고, 그게 그거죠 뭘.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이 평소에 청약을 어떻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판왕은 마지막에 나오는 그래요, 법이니까요. 그래요. 네, 아직까지는.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청약을 기다리고 계시고 또 일정을 살펴보시고 계십니다. 우선 당초 LG화학이 언급을 했던 것처럼 연내 상장 계획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KB증권이나 모건 스탠리를 상장 주관사로 선정을 했고요. 오는 6월쯤 상장 예비 심사를 진행해서 연내 상장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실 지난해 LG 에너지 솔루션이 연간으로 보자면 이제
영업손실을 기록을 했고 또 SK와의 소송이 끝나지 않았었기 때문에 네. 상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들이 좀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문제가 모두 좀 해소가 됐어요. 네. 1분기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그런 우려들이 다 들어갔고 SK와의 소송도 합의로 잘 마무리가 됐잖아요. 여러 불확실성이라는 리스크가 이제 제거가 되면서 상장에만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적 전망도 굉장히 좋고 또 실탄도 충분히 확보를 했기 때문에 상장 작업에는 문제가 없는 만큼 더 빠르게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네. LG화학도 그렇고 뭐 SK이노베이션도 그렇고 좀 이제 2차 전지 화학주들 보면 조금 그동안 주가 상세가 조금 주춤했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두 뭐 종목 모두 다 지금 급등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전망은 좀 어떻습니까? 네. LG화학이 어제 이제 1분기 깜짝 실적을 내면서 이제 투자자들을 놀래켰는데 네. 뭐 그런 만큼 이제 주가 전망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이 물론 현재 진행형이긴 합니다. 하지만 백신 보급으로 이제 전 세계 경제 또 수요가 살아나면서 LG화학 주요 사업들이 본격적인 수혜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인데요. 키움 증권이 오늘 오전에 이제 보고서를 냈더라고요.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네.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 LG화학의 영업이익이 5조 7천억 원에 달해서 최근 3년간 영업이익을 모두 더한 것보다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목표 주가도 기존 117만 원이었는데 135만 원까지 15% 이상 상향 조정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동욱 키움증권 연구원의 얘기 좀 들어보니까요. 백신 보급 확대와 각국 재정 투입 증가로 석유화학 수요가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증가할 가능성이 네. 크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전기차 시장 확대로 배터리 증설 효과가 본격적으로 이제 나타날 것이다. 또 실적에도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양극재 신규 라인 가동 등으로 이제 첨단 소재 부문의 실적도 추가적인 증액이 예상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이제 LG화학의 주가를 보면 오후 2시 기준으로 전일 대비 6만 3천 원 이상 오른 95만 3천 원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발표한 1분기 호실적 효과가 고스란히 주가에 반영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